네, 200m 청소년 대회 남자 우승자 박원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사실 100m 경기 때도 제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오늘 또 200m에서도 우승을 거두셨습니다.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. 기분 좋습니다. 네. 조금 더 길게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래도 제 200 최고 기록도 뛰었고 결승까지 예선, 준결승, 결승 세 번 다 좋게 마무리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번 경기의 우승 메달들로 인해서 다음 경기 목표가 또 새롭게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. 다음 경기 목표도 한번 들어볼게요. 전 메달보다는 기록 단축에 더 관심이 많아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줄어나가는 그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남은 2020년 계획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제 아직 고등학교 2학년 때이기 좀 더 몸도 열심히 만들고 해서 100m는 10초 후, 200은 21초 후 안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멋진 기록 단축의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원진 선수 만나봤습니다.